지난 9월 24일 지구에서 약 1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반가운 택배가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나사가 약 7년 전인 2016년 9월 발사한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의 탐사 목표 소행성인 베누에서 채취한 샘플입니다. 샘플 무게는 약 250g으로 소행성을 구성하는 흙이나 자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나사는 오시리스렉스가 지구 상공 약 10만 킬로미터에서 베누의 샘플이 담긴 캡슐을 지구에 떨어뜨렸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24일 오전 10시 53분 미국 유타주 사막에 떨어져 회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류가 소행성 연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소행성은 언제든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충돌을 막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소행성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지, 밀도는 어느 정도인지 소행성을 직접 연구해 분석이 필요합니다. 소행성을 연구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소행성 연구를 통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샘플이 귀환한 소행성 베누의 경우 일부 물질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형성됐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누 샘플에는 태양계 형성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기원이 소행성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베누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탄소와 같은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생성 초기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베누의 샘플을 분석하며 탄소가 풍부한 베누와 같은 소행성이 지구의 생명체 출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를 품은 소행성이 초기 지구에 충돌해 유기물질을 지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시리스렉스가 이번에 지구에 전달한 소행성 베누 샘플은 250g이나 된다는 점에서도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아일린 스탠스베리 나사 존슨 우주센터 수석과학자는 이미 10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를 12조각으로 잘라 나노 단위로 나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250g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나사는 시료에 대한 첫 번째 분석 결과를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료의 일부는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관련 연구팀에게 배포하고 나머지 75%는 후대 연구를 위해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베누 샘플을 지구로 귀환시킨 오시리스렉스는 지구를 위협할 것으로 예측되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비행을 이어갔으며 2029년 아포피스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 우주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